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벽 4시에 하는 정말 무서운 공포 탈출 맵. 빨간 문을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떤 빨간 문에 들어가면은 뭐 귀신 같은 것이 나오나 봐요. 네, 한번 오늘 이 늦은 시간에 하는 공포 탈출 맵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어디야? 저기 앞에 빨간 문이 있는데요? 저문 열면은 막 무서운 거 나오나? 깜빡깜빡 해가지고. 오, 뭐야, 뭐, 오! 저 빨간 문 뒤에 저거 뭐야? 저 흰색 눈 같은 게 있는데? 저 귀신인가? 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난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단다. 뭐야. 아유, 꿈이었네, 이거. 아이고. 지금 몇 시지? 아직 새벽이군. 꿈을 꿨나 봐, 여러분들. 악몽을 꿨나 봐. 아까 그 흰색 눈은 뭐였을까? 뭐야?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지? 그러게요. 지금 새벽 4시인데. 한번 현관문을 가봐야겠군. 상자. 아,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아,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 이거 불 끄니까 무서운데? 불좀 켜줘, 여러분들. 불 켜는 게, 이거, 이거다, 이거다. 여긴 컴퓨터방이고. 누가 여기가 현관문인가 봐요. 이건 방이고요. 아무도 없는데? 또 누가 장난을 했나 보군. 아무도 없어. 너무 피곤하니 다시 들어가서 자야겠다. 아,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어? 새벽 4시에 누가 이렇게, 어?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화장실이고. 아, 일단은, 자야겠군요, 여러분들. 에? 자야겠어. 아, 누가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거야? 뭐야? 무슨 소리가 들려? 우리 현관문을 연거 같은데? 뭐야? 뭐야? 누가 어떤 친절하신 분이 저희 제방 문을 닫아주셨는데? 방금 뭐였지? 방금 문 닫힌 거 맞죠, 여러분들도? 아니, 귀신 분께서 나 춥게 자지 말라고 방문까지 이렇게 다 닫아주셨네. 아유, 소리가 너무 무섭다. 아, 도대체 누가 들어온 거야, 우리 집에? 화장실에 있나? 야, 누구세요? 야, 장난치지 말고, 너 도둑이지, 어?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욕실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야? 도둑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야? 우리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야, 방금? 이 컴퓨터 방에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도둑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무서워 죽겠네, 이거. 뭐야? 누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왔는데? 이거 어떤 도둑 녀석이지?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왔구만. 뭐야? 아니! 그 검정색 아저씨 아까 그, 누구세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뭐야? 아니, 당신 누군데? 아기를 데리고 왔네? 당신 누구세요? 무서워 죽겠네, 이거. 뭐야? 누가 문 두드려. 누구야? 또 우리 집에 또 누군가 온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집 방문을 누가 두드려요, 계속. 아, 누구야? 누구 무섭게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문을 두드려요. 현관에 누가 있어? 현관에 누가 있어? 현관에 누가 있습니다. 뭐지?
앞이 잘 보이지 않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앞이 보이지 않는 걸까? 너무 피곤해서 이러는 건가? 이것도 악몽이겠죠, 여러분들? 꼭 이 집에 있을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 집에 있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이 꼭 찾아오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아까 이 사람도 사라졌어. 어? 아까 그 소리는 뭐였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었어. 부엌인가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그쵸?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어? 뭐야? 어? 이거 창고방에 아까 이 방이 왜 열려있죠? 여러분들? 지하실인 것 같은데. 아, 무섭다 이거. 일단은 여기를 여러분들 가봅시다. 지하실 어딘가. 오 뭐야. 오 불 켜졌다. 지하실 불이 켜졌습니다. 아 이거 안 보였는데 어 잘 보이네요. 우리 집에 누군가 있긴 하나 봐요 여러분들. 뭐야. 어? 저기 누가 앉아있는데요? 저 꼬마애 같기도 하고. 꼬마야, 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해 빨리. 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요루루. 어? 여기 또 어 여기 또 꿈이었네. 아 꿈이었네. 또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꿈인 것 같죠,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질 않아. 어 뭐야? 누군가 오나봐요. 아유 몸이 안 움직여져. 지금 속도 감소가 걸려가지고. 아 우리 집에서 누가 뛰어다녀? 어? 우리 집 방문을 막 여는 것 같아 누가. 아이 진짜 이 새벽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 집에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몸이 안 움직여져. 우리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노래를 누가 틀었는데? 우리 집에서? 에이, 무서워 죽겠네? 아! 아! 야, 이거 뭐야, 또, 이거! 야, 왜 그래, 또, 왜 노래를 듣고 그래? 아, 놀래라. 아, 놀랬네. 어어어어 뭐야! 아 또 꿈이었어 또 꿈이었어. 아, 진짜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계속 꿈을 꾸네요 여러분들. 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네? 어 여기는 열리네? 아무것도 없어. 어! 아, 당신 누구세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내 주위를 서성거리네?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내 주위를 그렇게. 글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사람 사라졌어. 어? 뭐야?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 현관문 같은데? 현관문에도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누가. 근데 귀신님께서 굉장히 에티켓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그냥 문 안 열. 오 뭐야? 노래 소리? 야 무서워 죽겠다. 어디서 나오는. 문 열어 제발. 알았어 문 열어줄게. 문 열어줄게. 근데 문이 안 열린다. 제발 열어줘. 그가 날 공격하고 있어. 근데 누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혹시 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잔잔한 노래소리만 들릴 뿐. 과연 도대체 저 까만 남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도 들려주고 문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왜 괜히 이거 새벽 4시에 이거 공포탈쇼 했다가 잠만 못 자게 생겼어. 잠만.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내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피가 있는데요. 바닥에 피가 있는데 뭐야. 또 꿈이었네. 뭐야 또 꿈이었잖아. 뭐야 아니 액자에 피가 묻어있네. 뭐야 왜 우리 집에 다 피야. 피인가 이거? 이거 피가 아니고 케첩인데 누가 이렇게 야 요리를 하다가 케첩을 다 뿌렸냐? 이거 누구야? 범인 누구야? 우리 집에 이렇게 페인트칠 누가 있어? 뭘까요? 도대체 우리 집에 어떤 뭐야? 현관 밖에 뭐 이상한 통로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저기 우리 집이고 이 문을 열면은 그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가? 뭐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뭐가 나오긴 합니까? 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야? 뭐야? 앞으로 쭉 갔더니 빨간 문이 있는데? 또 빨간 문. 아니, 또 빨간 문이잖아. 뭐야? 또 빨간 문? 또 빨간 문. 또 빨간 문. 이거 또 꿈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빨간 문. 또 빨간 문. 아니 빨간 문이 도대체 몇 개야? 또 빨간 문. 또 빨간 문. 뭐야? 또 빨간 문? 또? 아니 또? 뭐야? 바뀌다. 뭐죠? 응? 이거 시체잖아. 이거 목이 매달고 있네? 곧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에? 이거 큰일 났는데 여러분들. 뭐야 이거? 이 광대 아저씨 뭐야? 여기 뭐죠? 이상한 방 같기도 하고. 어떤 남자와 꼬마아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건? 누구세요? 아우 아까 그 사람이잖아.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니네. 글쎄요. 뭐야 누군가의 일기? 1900년 나는 오늘 꿈에 입에 찢어진 엄마와 머리가 반으로 갈라진 아빠 그리고 자신의 내장을 들고 두 눈 없는 나의 동생을 보았다. 너무나도 끔찍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잠시 진정시켰다. 너무나도 무서운 꿈이었다. 나잖아. 이거 내 이야기잖아. 오늘 집에 밤늦게 들어왔더니 한 여자가 지지직거리고 있는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TV만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을 나오니 그녀가 사라져 있었다. 오늘은 이 집에 얼굴이 빨간 괴물을 보았다. 그 괴물이 날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빠르게 돌진했다. 난 순간 바로 안방으로 이동해 문을 다 빨리 닫고
닫고 잠갔다. 집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핸드폰도 거실에 모르고 두고 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니 그 괴물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었고 난 환상이라는 걸 짐작하게 된다. 공포 그 이상이었다. 2000년 드디어 그 끔찍한 날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생생했던 공포는 떠나가질 않았다. 오늘 내 동생이 잘 때까지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을 열렸다고 했었다. 설마 동생도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난 오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난 과자를 가지러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난 이 집에 나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때마침 부모님과 동생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다. 그러니 집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난 소리가 들려오던 방으로 곧장 이동했다. 그 방으로 가보니 밖으로 나가던 내 동생이 광대붕재를 한 상태에 풍선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내 뒤에 내 부모님이 마인맨 분장을 하고 서 계셨다. 난 그대로 공포에 질린 채 힘이 풀렸다. 이젠 비명 지를 힘조차 없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거실에서 오르골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오르골 소리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사람의 비명소리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 끝엔 누군가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넣은 소리가 있었다. 바로 나와 같이 가면 이 사람들처럼 되게 해줄게. 날 따라와 라는 소리였다. 난 엄청 큰 공포에 질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빨간 벽으로 가득한 이상한 방에 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돼. 좋습니다. 여기를 일단 빨리 빠져나갑시다, 여러분들. 어딘가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누가 오는 거 아니야? 어? 불이 다 꺼졌는데요, 여러분들? 오! 오! 갑자기 내가 움직이질, 어, 뭐야? 문 열리는 소리! 어? 여긴 도대체 어디지? 어, 뭐야! 저기 눈이 있다! 저 뭐야! 누가 나 지켜보고 있는데? 오! 오씨, 야, 너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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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도대체 어디죠? 오, 이 빨간 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계속 나한테 노크를 하는데 이거 왜? 너 도대체 누구길래 아까부터 날 괴롭히는 거야? 아, 도대체 누군데요?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아, 나 그, 이 책 주인공의 집에 제가 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 집에 저주가 쓰였나 보다. 이 책 주인공이, 어, 뭐야, 문 부시려고 한다. 야, 누구야? 야,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거 진짜 이거 거참, 이거 나 이거 억울해 죽겠네. 세상 억울하네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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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워워워워워워. 하지만 야, 그 빨간 문은 방탄 문이야. 절대 부실 수 없지. 방탄 문이기 때문에 너 부실 수 없. 오, 문 열렸다. 뭐야? 뭐야? 문 밖에서 이거 피를 흘렸나 이거?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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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광대 아저씨네? 오, 뭐야 이거? 오! 어,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아, 아, 아! 됐어.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정상적인 문이 있습니다. 저기 빨간 문이 아닌 정상적인 문이 있기 때문에 저기로 나가면 분명히 탈출구가 있을 거야. 어 뭐야 이거 봐야 이거 이 아저씨 이거 뭐 눈 달린 아저씨 또 있네 여기. 빨리 도망갑시다. 여기 도대체 어디야? 어떤 빨간 방에 이거 빨간 문의 비밀인가? 어 뭐야 이거? 시체들이 다 걸려 있는데 뭐야 이거? 어 끝났잖아 이거. 이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빨간 문엔 이 시체들이 가득한 방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빨간 문이라는 공포 탈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과연 그 뒤에 엔딩이 있을지는 엔딩이 있네요. 엔딩이 있군요. 그럼 엔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숨어있는지 궁금한데요. 땡큐. 자, 세호입니다. 자, 뭐 엔딩이 있나요? 음반이 있고요. 과연 빨간 문에는 이게 스토리 해석하는 게 없네. 근데 어쨌든 빨간 문이라는 공포 탈출맵이었고 세호님이 만드신 공포 탈출맵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탈출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잉여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